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시 발생하는 모든 세무상 시계의 배규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를 취득해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표와 같이 재산세 과세 대상이 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과 별도 합산 토지, 종합 합산 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네, 저희는 상가를 매입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부과가 되겠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저희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별도 합산 토지에 해당이 되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별도 합산 토지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닌데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종부세 과세 방식에서 보시면 일정한 과세 표준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에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종부세를 과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인 경우에는 6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 표준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부세 대상이고요. 그리고 상가의 부속 토지 인 경우에는 80억을 초과해야지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상가를 매입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상가의 부속 토지가 80억이 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재산세만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납세의무자는 어떤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걸까요? 그 납세의무자의 기준은 매년 6월 1일자 현재로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그 재산세를 계산을 해서 7월과 9월 달에 각각 50%를 납부 고지를 하게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 고지한 금액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나오는 금액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산세, 종부세의 과세 표준 금액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적용을 하는데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은 기준 시가에 대해서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만 과세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 10월 현재 내년부터는 이 공정 가액 비율이 상승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일단 2018년도 10월 현재를 보시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기준 시가의 60%이시고요. 건축물과 토지 같은 경우에는 7%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80%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세율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0.4% 과세 표준에 따라서 차등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건축물인 경우에는 0.25%,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0.2%에서 0.4% 재산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0.5%에서 0.7%의 차등 세율을 과세 표준에 곱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상가를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